오늘 들어온 겁니까? 어, 예, 고맙습니다. 선생님, 우리 저, 우리 송정항에서 지금 여기까지 한 10분, 15분 걸린 것 같다, 그쵸? 예, 예, 맞습니다. 네, 조류가 많이 가는 곳을 선택했습니다. 조류가 많이 가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낚시를 이제 준비해서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! 오! 쌍이다, 쌍, 쌍! 선생님,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, 이거? 볼볼라! 오, 한 번에 두 마리! 최고로만이 지금 유속이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. 유속의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부터 익히기 시작합니다. 아, 물이 살짝 멈추었을 때부터? 네, 네. 밑밥을 주고 기다리고 있어야, 진을 치고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습니다. 선장님 왔어요? 네, 물살이 세가지고 일단은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건가 한번 왔습니다. 우와! 미녀. 네. 미녀. 얼굴을 예, 중형 예, 할 수 있는. 왜 이 고기를 딱 잡아 직접 보니까 얘들이 왜 미녀인 줄 알겠습니다. 왔어요? 네, 왔습니다. 오, 기대됩니다. 네. 거의 지금 한 2시간? 3시간 만에 채집 들어갔습니다.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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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어때요? 진짜? 아, 기분이 짱입니다. 오, 온다, 온다, 온다.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오, 하하하하하하. 오, 이렇게 큰 고기 잡아보셨어요? 처음입니다. 처음? 네. 아, 대박이네. 이게 바다의 미녀다, 그쵸? 기대됩니다. 어떤 맛일지. 아, 많이 원하죠. 예, 사실 낚시는 이제 잡는 맛도 손맛이라 하지만 네. 먹는 또 입맛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. 선장님. 예? 낚시를 저도 다녀봤다면 다녀봤는데 이렇게 회를 정성껏 썰어주는 선장님. 참돔회가 준비되었습니다. 자, 이쪽 뒤쪽으로 드시러 오세요. 아시한테 말을 못하시네. 말을 못하시네. 이거 네. 젤리보다 더 쫀득하고요. 네. 이걸 이제 살을 좀 쪼는 겁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잡은 고기라서 훨씬 더 낙서, 참돔하고 전갱이, 감성도, 농어 하고 많이 잡히니까 많이 차도 있어요. 참돔하고 전갱이하고 많이 놓으니까 송정에 낚시 하신 분들 송정에 차도 오십시오. 청정바다 송정으로 낚시하러 오세요.